including indigenous system related to lifespan. 예, yeah. 여러분들 잠 깨시라고 연습해 왔습니다. 수명과 관련이 돼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모든 세포에는 우리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합니다. 요 옆에 보시면은 각 기관에 다른 개수의 세포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지방세포처럼 에너지 소비가 필요 없는 곳에서는 출적을 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양이 적고요. 뇌, 심장, 근육 등에는 미토콘드리아 양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도 미토콘드리아의 개수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중요한 미토콘드리아가 노화되고 오래됐을 때 이것을 재생시키는 서로 세포와 세포에게 전달 신호를 보내는 분자가 mTOR라는 분자인데 유산화 전문 세포과학 전문기업의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배합한 영양 성분이 이 신호 전달 물질인 mTOR를 활성시킨다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 여기 이제 미국 영상에는 mTOR를 안 하고 mTOR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셀리전스 기술을 통하여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겟 세포에 즉각적으로 빠른 영향을 공급해주고 세포를 재생해주고 복구가 불가능한 세포, 필요 없는 세포가 세포를 자가 사멸하도록 유도해주는 이것이 오직 유산화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헬스팩에 들어있는 인셀리전스